안녕하십니까. 가수 하온입니다. 제 직업은 무속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전남 보성의 상여소리 1인자셨고 아버지는 남진 선생님 팬으로 LP판을 모으는 게 취미셨습니다. 네. 저는 여수 KBS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판검사나 의사가 되기를 원하였기에 합창단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가출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제게 판소리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대회 나가 상도 많이 탔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 때부터 제게 이상한 기운이 덮쳤습니다.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주 앉은 사람에 대해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께서 당신이 태어나신 날, 태어난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팠고 힘이 없었습니다. 거의 24시간을 계속 잠만 잤습니다. 네. 병원에 가면 병명이 스트레스성 화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는 딸년이 무당이 되니 억장이 무너지신다며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게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리도 내가 즐기게 사냐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선후배들을 만나면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저는 이런 게 정말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게 편견을 갖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더욱더 힘든 건 신길을 가야 하니 생후 두 달 된 딸마저 친정어머니께 맡겨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제 삶은 외롭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게 힘든 삶을 버티게 해준 것이 있었는데 바로 트로트였습니다. 저는 트로트로 위안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앨범을 내고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네. 지금은 제 딸은 잘 커서 해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속인을 벗어나 저의 가족들의 기도만 하며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저로 인해 걱정 많았지만 그래도 늘 제 편인 어머니와 잘 커준 딸을 위해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자, 하원 씨가 오늘 부를 곡 진성의 가지마입니다.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들 위해 나 살리라고 오늘 내게 길고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